안녕하세요. 말리키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오래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진짜 돈도 안 쓰면서 4개국어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말레이 애들이 한 60% 정도 있고, 중국 애들이 30%, 인디아 애들이 10%.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가 생활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고, 유러피안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고, 아랍애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를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인터내셔널 스쿨만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국 학교도 있고요. 말레이 학교도 있고, 인디아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인디아 학교는 필요 없으니까. 중국 학교도 있고, 뭐 대만 학교도 있고, 프랑스 학교도 있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시키기가 지구상에 이렇게 4개국어를 공짜로, 거진 공짜로 시킬 수 있는 나라는 아마 말레이시아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시키냐?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와야 돼. 9살 밑으로. 왜냐면 이제 중국 학교를 보내야 되거든요. 중국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 워킹 퍼밋이나 MM2H 비자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나라 에듀케이션 센터, 교육부에서 이제 퍼미션을 줘요. 그러면은 중국 학교에 넣으면 돼요. 그럼 돼요, 그냥. 그러면 중국어를 가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워서 와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뭐 그냥 운동이나 좀 시키고 재밌게 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는 영국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3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고2과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과정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좀 빡세게 시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 학교를 보면 돼요, 말레이. 그러니까 말레이 학교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말레이 애들만 있는 데가 있고 중국 학교 같이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를 초이스 하셔야 돼요. 근데 보내면은 1년 학비 7만원입니다. 7만원. 거저죠? 그래갖고 이제 그냥 보내면 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중국말, 바사를 다 띄워요. 이제 고2 졸업하거든요? 그러면은 컬리지를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12년 특례를 맞추기 위해서 컬리지, 대학 가는 준비 과정이 컬리지가 있거든요? 그거 가면 또 자연스럽게 또 영어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뭐 중국어, 영어, 바사를 계속 같이 쓰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바사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합니다. 주말에는 한국인 학교를 보냈죠. 한국인 학교는 좀 비싸요. 1년에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도 뭐 인터내셔널에 비하면 껌이죠. 그쵸? 그래서 그걸 보내고 나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12년 특례만 4개국어를 딱 장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18, 19살 때 그 정도 커리어를 갖고 있는 애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대학을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이제 와서 보통 많은 분들은 그냥 기러기 엄마로 오셔가지고 인터내셔널 스쿨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인터내셔널 스쿨 하시게 되면 최소 1년에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들어요. 최소.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도 살아야지. 호구지책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아빠는 이래갖고 돈을 자꾸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삐걱삐걱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뭐 짧게 식당이라도 하나 하시면요. 비자가 나옵니다. 뭐 제 영상이 다 있잖아요. 그쵸? 돈 얼마 안 들이면서도 가게 셋업 하는 거. 그럼 이제 컴퍼니 만들고, 워킹 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전문가가 있잖아요. 시큐리티 오피스. 걔들이 그런 거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다 하고 그런 분들 보시면요. 꼭 한 다리를 건너서 해. 그러니까는 중간에 항상 사람이 끼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뭐 영어가 좀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때는 여러분 돈 좀 주고라도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저도 뭐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통역을 해줍니다. 여러분. 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그런 것도 자꾸 시켜야 돼. 통역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을 막 좀 장돌배기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온실 속에 하초로 키우면 놀아야 되는 거예요. 좀 잡초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초같이. 우리가 끝까지 같이 못 해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는 아이들은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간혹 로컬 학교가 뭐 시설이 안 좋다. 뭐 화장실이 뭐 수세식이 아니다. 그래갖고 못 보내겠다. 내 새끼를 못 보내겠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이 퍼세식을 학교 가서 처음 써본 거야. 처음엔 좀 그게 힘들었다 하더라고. 근데 뭐 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급하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뭐 풀밭에 가서도 하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시설이 좀 안 좋다. 뭐 에어컨이 없다. 그런 배부른 소리 하실 것 같으면 오지 마시고요.
그런 걸 다 이제 보내고 나면요. 우리 자식들이 어느 순간에 글로벌 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하고 그런 건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다 합니다. 운동도 좀 많이 시키시고, 특히 남자애들. 저도 이제 우리 아들들을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도요, 항상 대가리 놀이를 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뭐 애들 때리고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물가가 싸다, 환경이 좋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구상에 진짜 1년에 7만 원도 12년 특례 100만 원이면 4개국으로 12년 특례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유일무이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보내 키워놨더니 여러분 제 마음도 편해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뭐 취업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은 하더라도 안 하고요. 뭐 어디 가서 살지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뭐 1년에 한두 번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제 인생 살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